안녕하심. 안녕하세요. 어, 조 팀장, 뭐 좋은 일 있어? 왜요? 달라졌어. 예뻐졌어. 그래요? 아, 그렇다니까. 다음 씨, 내일 맞지? 네. 아, 승욱 씨도 봐봐. 네네, 그런 것 같네요. 젊어 보이세요. 자기들까지 왜 그러는 거야, 사람 무한하게. 아니야. 얼굴도 작아지고, 살도 빠진 것 같아, 몸매가. 누가 조 팀장을 애엄마로 봐, 천여로 보지. 다들 애엄마로 봐요. 부장님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천여 같다니까 기분은 좋지. 다들 아침부터 왜 저러는 거야? 찝찝하게. 다솜 씨, 피부 관리 좀 해. 아니, 갑자기요? 아니,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너무 관리 안 하는 것 같아서. 왜, 승욱 씨 봐봐. 남자인데 여자 피부보다 더 좋잖아. 네, 승욱 씨, 얼굴에 뭐 발랐어요? 비비크림이요. 비비크림? 쌩얼 아니야? 요즘에 남자들도 화장 많이 해요. 부장님도 한번 해보세요. 승욱 씨처럼 젊어 보이게. 아우, 남자 어떻게 화장을 하나. 나 이래봬도 특전사 출신이야. 부장님이 몰라도 뭘 너무 모르시네. 부장님, 그루밍족이라고 아세요? 뭔 족? 오렌지족은 아는데 그루밍족? 패션이나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자들을 그루밍족이라고 하거든요. 요새 홍대나 강남 가면 비비크림 말고도 아이섀도우, 틴트, 쉐딩까지 화장 잘하는 남자들 진짜 많아요. 아마 여자인 저보다도 훨씬 잘할걸요? 승욱 씨. 네? 화장빨이야? 네? 아니, 이게 세상이 변해도 남자 관리, 여자 관리 따로 정해져 있는 건데. 안 그래, 조 팀장? 아, 회의 시작하자고. 알겠습니다. 빨리 와. 애엄마 같지 않게 몸매가 너무 좋다. 결혼 안 한 여자 피부 관리 좀 해라. 화장하는 거 남자답지 못하다. 이런 표현들 모두 여자는 어떠어떠해야 한다, 또 남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 이런 우리의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말인데요. 여자답게, 남자답게라는 속박을 벗어나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직장생활, 생각만 해도 행복하겠죠? 성평등한 직장생활을 위해 타인의 옷차림이나 화장, 행동을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해 평가하거나 지적하는 것들, 우리 모두 함께 지향하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제 허리 아프세요? 고마워.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그런가? 허리가 너무 아프네. 이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 팀장님, 운동 안 하시죠?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 이래 지쳐갖고 그냥 하루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팀장님, 그럼 허리에 좋은 스트레칭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네, 일어나보세요. 저 따라해보세요. 간단한 거니까 따라하세요. 스쿼트 자세로 자세 낮추고. 스쿼트 자세로? 스쿼트 자세로. 그리고 호흡 먹은 상태에서 손 쭉 내밀면서 후. 그러시고 올라오고 후. 다시 한 번 더. 내려가서 흡. 흡. 어깨 후. 후. 올라오세요. 시원해. 시원하시죠? 이거 조금 했다 왜 이렇게 시원하냐? 나도 이참에 승욱 씨 따라 운동이나 해볼까? 아, 팀장님 운동 좋아하세요? 날 뭐 운동 난 걷는 거밖에 안 해. 동네 한 바퀴? 잘하시는데요. 근데 와, 승욱 씨 몸이 진짜 좋다. 무슨 동해? 저는 수영해요, 수영. 수영? 박태환이 거? 그래서 이렇게 몸이 좋구나. 아, 그리고 주말에 사이클도 해요. 팀장님도 사이클 한번 해보세요. 사이클 하면은 몸도 좋아지고 정신도 되게 맑아져요. 아휴, 뭐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배에다가 복근 만들려고요. 왕자. 복근? 멋지다. 한번 보여줘. 네? 한번 보여줘. 어? 효선 씨, 이리 와. 승우 씨 복근 만든다는데 우리 한번 보자. 어? 복근이요? 한번 보여줘. 보여줘요. 잘 안 해야 돼, 이런 거는. 보여줘. 보여줘. 나 한번 보자. 어? 남자 직원에게 근육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행동 어떠신가요? 아, 남자인데 그런 얘기 좀 들으면 어때? 뭐 남자끼리 얘기하는 거 괜찮지 않나? 혹시 이런 생각 하셨나요? 반대로 이 행동을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에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성희롱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성별에 관계없이 당사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편하고 불쾌한 마음이 들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늘 우리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주세요. 다솜 씨, 마케팅 경영직 직원 공고 올렸어요? 아, 네. 지난주에 취업 사이트에 올렸고요. 이력서는 부장님 메일로 송부드렸습니다. 그 이번에 여직원 이력서 안에 그 임신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언제쯤인지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이제 일 좀 해서 돌아간다 싶으면은 뭐 출산해서 육아휴직 들어간다고 하고 우리 뭐 어떡하냐고. 부장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네. 큰일 나요. 네. 왜? 그건 무슨 노동법에 걸려요. 아, 뭔 노동법? 성차별 노동법인가? 뭐 그럴 거예요. 뭐? 아, 내가 성차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 조 팀장도 알잖아. 이제 일 좀 배워서 돌아간다 싶으면 와서 부장님 저 임신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하려고요. 그렇게 말하고 떠난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야? 아니 법으로 뭐 정해져 있다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아주 막 곤란한 상황이라고. 이런 내 마음 아는지 모르는지 여자 직원들은 왜 여자 직원만 뽑느냐고 뭐라 그러고 남자 직원들은 왜 여직원 안 뽑냐고 그러고 나보고 어쩌라고. 육아휴직을 이야기하면서 여자 직원을 뽑는 것을 공공연하게 반대하는 것 역시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성에 따라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나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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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성평등한 직장 문화를 위한 생활 규칙을 잘 지킵시다. 화이팅! 화이팅!